안녕하세요. 김재원 팀장입니다. 복층에 테라스가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곧 봄이 오면 복층 테라스에서 보여지는 숲세권의 전망이 아주 멋질 것 같아서 예전 영상을 재편집해 봤습니다. 4개동 28세대이고요. 다양한 타입이 있고 기본 방 3개, 욕실 2개로 1층은 테라스 세대, 중간 기준층과 4층 복층 테라스 구조이고요. 이 현장의 1층 테라스 세대는 우측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 전신 먼저 들어오시면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에 길게 신발장 공간이 있고요. 앞쪽으로 여유 공간에는 골프백이나 자전거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 지나서 주방이 있고 거실이 나오는 LDK 구조입니다. 4층이기도 하고요. 거실의 양쪽으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숲세권 전망이 아주 좋고요.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시스템 에어컨하고 실린팬 설치해 드렸고요. 주방은 기역자형이고요. 후드 앞쪽으로 6인용에서 8인용 정도 대형 식탁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 우측에는 냉장고 두 대를 놔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높이 넓이가 좋아서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가로 수직 배치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안방 먼저 보실 텐데요. 아치형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계단 밑공간 우측에 수납장 좀 작게 있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으로 아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환기 창문이 있는 부부 욕실 사이즈도 괜찮았습니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 드렸습니다. 전실 방면 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매립형으로 조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0.34평이고요. 복층의 실면적은 약 50평 정도로 야외 테라스가 굉장히 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욕실도 깔끔한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 넓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보실 텐데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세대 영상으로 아래층 보시고 계시는데요. 큰방 3개하고 주방 거실도 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거실 쪽으로 가보시고요. 뒤편으로 소파 배치하시고요. 앞쪽에 TV를 놔둘 아트월입니다. 아트월 뒤쪽으로 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높이, 넓이도 안정감이 있고요. 작은 짐도 옮기시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복층 공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높이는 성인 한190 정도 되는 분도 가운데 부분은 높이가 좋아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 전혀 없겠고요. 네 번째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방 보셨고요. 가운데는 복층의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낮은 공간은 붙박이장 하셔갖고 수납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역으로 가는 버스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병원, 마트, 맛집 다 도보권이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통학할 수 있는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4개가 가능한 복층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